여러분은 지금 시각의 평범한 남자의 패션 이야기 식스타의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맨투맨을 좀 추천드리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되게 반응도 좋으셨고 또 댓글에 코트 좀 해달라 라는 이야기가 많으셔서 오늘 또 모신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하루하기 너무 좋은 후드티 11가지를 좀 추천드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추천드렸던 맨투맨들은 가격대가 높다라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할인가 기준이긴 하지만 좀 저렴한 것부터 좀 고가긴 하지만 예쁜 그런 후드티를 한번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의 아주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선정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로는 WV 프로젝트의 후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정가는 35,000원인데요. 지금 할인가는 33,2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컬러 같은 경우에는 네이비, 크림, 다크 그레이, 블랙 총 4종류가 나왔고요. 저는 특히 네이비 컬러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제품의 큰 특징은 배색이 되어 있는 그런 후드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크 그레이를 제외한 나머지 3종류 같은 경우는 다 무난한 그런 컬러감으로 배색되어 있기 때문에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후드티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사실 크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프린팅이라든가 정도 말고는 웬만한 브랜드가 다 비슷한 느낌이기 때문에 배색을 된 것만으로도 크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게 큰 특징으로 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서 스트릿한 그런 느낌의 코디랑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M 사이즈가 어깨가 60이 넘기 때문에 M 사이즈를 하셔도 더 여유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비 컬러를 착용한 모습인데 이런 느낌으로 좀 캐주얼하게 코디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크그레이를 착용한 모습인데 이것도 컬러감이 있기 때문에 포인트 주기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20대, 30대 분들보다는 10대 분들이 잘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영상에 나오는 커플룩 느낌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후기를 싹 다 읽어보니까 포인트 주기 좋다, 그리고 핏 자체가 예쁘다, 하지만 너무 크다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요. 옷이 얇은 느낌이 있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ONI의 후드티입니다. 원래 정가는 45,000원인데 지금 할인가는 29,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블랙, 퍼플 이렇게 총 3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 같은 경우는 프리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레이 톤이 가장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아마 가격대가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핏감이라든가 디자인이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선 그레이 톤 누구나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고 가슴팍에 파란색 글자 포인트로 쉽게 줬기 때문에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제품 특징이 기모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기모된 제품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옷이 자체가 좀 두꺼워지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인데요. 가격대가 저렴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후드티 구입할 수 있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핏 자체가 프리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잘 나왔기 때문에 무난하게 활용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진이랑 가볍게 활용을 하실 때 좋을 것 같고 특히 뭐 집 앞에 마실 나갈 때라든가 그런 식일 때 활용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블랙 컬러 착용한 모습인데요. 어쨌든 프리사이즈 때문에 유니세스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여자분들이 이렇게 입었을 때도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참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는 반스의 툴레 후드티입니다. 가격은 정가로는 82,900원인데 현재 판매가 42,900원이어서 50% 넘게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화이트 이렇게 총 두 종류가 나와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이트보다는 좀 블랙이 더 활용하기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습니다. 지금 화이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많이 나간 편이고요. 블랙 같은 경우는 XS부터 2X 라지까지 사이즈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큰 특징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그마한 로고로 포인트를 줄 수 있고요.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크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좀 캐주얼하게 느낌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앞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저는 되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블랙 앤 레드. 절대 저는 이 조합은 실패할 수 없는 조합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후기들을 다 읽어보니까 두께감이 있다. 그리고 핏 진짜 예쁘다. 활용하기 너무 좋다. 그만큼 다 칭찬이 가득한 그런 후기였기 때문에 또 반스잖아요. 어쨌든 제품의 퀄리티가 나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쉽게 활용하시면
사용하시면 너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로는 시에로의 나사 후드티입니다. 원래 가격은 정가는 89,000원인데 현재 할인 판매가로 44,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블랙, 화이트 이렇게 두 종류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 같은 경우는 S부터 라지 사이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가스팍에 나사라고 크게 박혀있고 팔 부분에도 이제 미국 국기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큰 포인트가 되는 코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뒷부분은 아주 깔끔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가 제일 작은 사이즈가 어깨가 50 넘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어깨 깡패가 아닌 이상 진짜 무난하게 다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후기도 다 열어보니까 핏이 예쁘다 그리고 적절한 포인트가 있어서 활용하기 좋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는 쿠어의 소프트 헤비 코튼 후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원래는 54,000원인데 48,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컬러 같은 경우에는 그레이 컬러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S부터 라지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앞에 제품들은 좀 10대, 20대 분들이 좀 활용하기 좀 좋은 디자인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있다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무난한 무지이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두 번째는 헤비한 코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무게감도 있으면서 안정감이 있고 그러면서 싸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후드티 같은 경우에는 마신 나가거나 아니면 남친극 스타일을 연출할 때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후드티거든요. 또 핏 자체가 오버핏이기 때문에 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후기들 다 읽어보니까 마감이 괜찮다, 무게감이 있지만 핏이 예쁘다, 그리고 무난해서 활용하면 좋다, 그냥 다 칭찬 일색이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봐도 이 제품은 크게 실패할 수 없는 제품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드티를 찾고 있는데 너무 좀 기본 후드티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헤비하면서도 깔끔한 이런 후드티 한번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카멜워커의 후드티입니다. 가격은 59,000원인데 현재 54,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 그레이 이렇게 두 종류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컬러 다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의 그런 취향에 따라서 컬러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M부터 2X라지까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후드티인 것 같거든요. 뭐 크게 코디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냥 청바지라는 거 와이드 형태도 괜찮고 뭐 테이퍼드 핏도 괜찮고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후드티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여기 블랙도 보시면 크게 포인트가 너무 쉽게 잘 주는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후기들 다 읽어봤는데요. 후기들이 핏이 예쁘다, 조금 적절하게 포인트 써서 활용하기 좋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었지만 흰색 티셔츠를 입었을 때 검은색 실이 좀 묻어나오는 건 아쉽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소버먼트의 후드티입니다. 원래 정가는 91,000원인데 지금 현재 할인가로 54,6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컬러 같은 경우는 그레이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무난하면서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선 앞에 로고가 되게 심플하게 잘 빠져 있고요. 뒤에 로고가 들어간 부분도 저는 크긴 하지만 그렇게 과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글씨 크기가 크면 되게 과하다, 좀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들이 있는데 글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깔끔하게 잘 넣었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제품들 중에서 이거 되게 괜찮다는 느낌이 확 든 그런 제품 중에 하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모델이 착용한 모습인데 무난하면서 되게 깔끔한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지금 반바지를 착용했는데 여기에 와이드 팬츠도 괜찮고 평소에 활용하시는 그런 청바지랑 매칭을 하셔도 충분히 활용하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후기를 다 읽어보니까 사이즈가 넉넉해서 좋다, 자수가 진짜 예쁘다, 원단 자체가 좀 헤비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 후드티랑 구매하신다면 이번 제품도 되게 좀 괜찮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쿠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추천드렸던 게 무난하면서 깔끔하기 때문에 추천드렸던 부분이 있고 제품은 포인트가 적절함에도 불구하고 연령대들이 좀 올라가더라도 활용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부터 가격대가 확 올라갑니다. 바로 커버넛의 후드티고요. 원래는 79,000원인데 현재 71,1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컬러 같은 경우에는요 그레이, 베이지, 네이비, 옐로우, 레드, 블랙 총 이렇게 여섯 종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커버넛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제가 몇 개 구매했던 제품들은 다 마감 처리라든가 이런 게 되게 괜찮았기 때문에 한번 들고 와봤고요. 사실 뭐 디자인적으로 특이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아주 깔끔하게 로고가 하나 박혀있는 그런 후드티이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큰 특징보다는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고 또 커버넷에서 주는 그 브랜드의 안정감 때문에 한번 추천을 해보려고 이렇게 들고 와봤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헤비한 원단을 사용했을 때 그런 안정감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원단의 이런 것들이 커버넷에서 항상 좀 두께감이 있는 그런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팔 부분에 로고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커버나 같은 경우는 소소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항상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하기 좋으시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생각이 있습니다. 보시면 핏 자체가 라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어깨선이 많이 넘어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앞에 제품은 다 좀 오버핏 형태의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오버핏이 싫다라고 하는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깨선이 많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앤더스벨의 후드티입니다. 지금 원래 85,000원인데요 지금 여기는 할인이 딱히 들어가진 않았고 회원가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역시 앤더스벨은 가격이 양하죠. 아, 좀 적당히 하소! 앤더스벨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 항상 그런 색감이 조금 확실한 포인트가 있고 디자인이 다른 후드티와 다르게 좀 확실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앤더스벨 제품들을 되게 좀 선호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제품들에서 보일 수 없었던 그런 컬러감과 함께 가슴팍에도 이제 그런 다른 컬러감으로 좀 포인트를 적절히 줬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뒷부분에도 민트 색깔 컬러를 가지고 포인트를 잘 주지는 않는데 이렇게 좀 컬러감 있으면서도 활용하기 좋게끔 이렇게 포인트를 줬습니다. 모델도 되게 키가 큰 편일 텐데도 어깨 엄청 내려오면 볼 수 있죠. 오버핏 중에서 가장 큰 진짜 대빵 큰 오버핏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까지 넘어가는 그 오버핏일 경우에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께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후드티입니다. 지금 판매가는 119,000원이고요. 무신사용 회원분들이랑 조금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이즈 같은 경우 90, 95인데 90이 어깨가 41이고요. 95가 거의 48.5이기 때문에 사이즈 갭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이 입으시려면 95로 착용하셔야 될 것 같고 여성분들이 입으실 때는 뭐 90 사이즈면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품의 재질이라든가 마감 같은 경우는 되게 좀 잘 괜찮게 잘 빠지는 그런 브랜드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대가 고가다 보니까 10대 분들보다는 뭐 20대 후반에서 30대 분들이 좀 활용하게 그런 괜찮은 후드티지 않을까 싶고 로고 자체가 심플하게 잘 빠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트렌드하게 잘 뽑아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이런 식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활용하기 좀 꽤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로고가 원래라면 내셔널 지오그래픽 하면 노란색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좀 그레이 톤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좀 고급스러움을 내지 않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 부분에도 이렇게 포인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타미의 코튼 후드티입니다. 원래 판매가는 145,000원이고요. 무신사 회원이랑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S, S부터에서 라지 사이즈까지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후드티고요. 개인적으로는 여자친구랑 커플티로 활용해보고 싶다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깔끔하면서 무난한 그런 디자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타미 로고가 진짜 심플하게 잘 박혀있는데 적절한 크기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으면서도 활용하기 좋은 그런 후드티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뒷부분은 아주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행도 타지 않고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디자인이랑 할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요즘 타미의 그런 안방이라든가 후드티라든가 티셔츠라든가 커플룩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주위에서도 하루에 한 두세 번씩은 타미로 커플룩으로 한 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흔하다 그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안정감이 있고 실패하지 않을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단독으로 활용하셨을 때도 타미가 주는 그런 브랜드 이미지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래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11가지의 후드티를 한번 싹 훑어봤습니다.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대부터 가격대가 높지만 그래도 직장인분들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후드티 같이 소개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자신에 맞는 가격대, 스타일들을 좀 참고를 하셔서 제품을 고른다면 여러분들의 다양한 스타일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